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제가 만든 캠핑 테이블보예요. 다양한 커버는 테이블보로도 무릎 담요로도 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플래그와 테이블보 세트 잘 어울리죠? 자, 그럼 테이블보 만들어 볼까요? 오늘은 캠핑 테이블보를 만들 거예요. 재단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로 120, 세로 50, 그 다음에 높이가 저는 한 40cm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천을 재단을 했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뼈으로 이렇게 박으려고 해요. 그래서 겉과 겉이 맞대어서 이제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바이어스 테이프 베이스 않게 핀으로 좀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쭉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구멍으로 뒤집어야 되니까 창구멍은 한 7, 8cm 정도 남겨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다 박았고요. 이 창구멍으로 뒤집을 거거든요. 다 박았고 한번 얘네들이 울지 않게 한 번씩 쭉쭉 다려줘요.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겠습니다. 다려줍니다. 베이스를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쭉 박았어요. 안녕! 달링 앤 굴링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좋아요, 구독, 발주장 찍어주세요.